한국의 울산시립 합창단이 북중미 합창지휘자연합회 컨퍼런스에 정식 초청을 받아 2014년 3월 아이오와주 디모인과 가주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을 가졌다. 창단 20년을 맞아 연 6회 이상의 활발한 대외 공연을 하고 있는 이 합창단은 이번 미주 공연에서 평소 한국 정서에 이해가 없던 사람들에게도 언어의 벽을 넘어 한국의 아름다운 노래말과 구수한 가락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한국 가곡과 민요로 레퍼토리를 짰다는 것이 합창단과 함께 온 울산문화예술관 이형조 관장의 설명이다.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는 구천 씨가 지휘한 이번 로스앤젤레스 공연에서 우리 민요 가운데 아리랑, 경복궁 타령, 캐즈나 칭칭난의 메밀묵 사료 네 곡을 시리즈로 엮었다. 금수강산 봄피고